이주 기독교 방송의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7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기분 좋은 전화를 받았는데 결혼한 지 6년 만에 아기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분은 30대 중반으로서 그동안 아기가 들어서지 않아서 어려운 결혼 생활을 했는데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했더니 한 달 만에 아기가 생겼다고 합니다. 무척이나 축하를 드릴 이야기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결혼한 신혼부부 중에 약 15%에 해당하는 사람은 불임, 즉 특정한 이유 없이 임신을 못한다는 안타까운 마음에 오늘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불임이란 약 1년간 피임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는 것을 말하며 나이가 증가할수록 임신율은 점점 낮아지게 됩니다. 굳이 그 책임을 묻자면 남성과 여성이 50대 50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첫 번째, 남성의 이상이 있거나 발육이 부진할 경우, 두 번째, 월경이 아예 없는 경우, 세 번째, 몸이 너무 마르거나 뚱뚱한 경우, 피임약을 오랫동안 복용한 경우, 난소의 기능이 좋지 않은 경우, 난관에 이상이 있어 정자와 난자가 만나지 못하는 경우, 일곱 번째, 여성에게 빈혈이나 당뇨병, 갑상선 질환 등의 전신 질환이 있거나 자궁근종이나 자궁내막증, 질염, 자궁경부염 등이 생식기 질환이 있을 경우, 여덟 번째, 남성의 경우에도 심한 피로와 과다한 흡연, 음주, 스트레스, 고환염, 성병, 전립선염 등이 있을 경우에는 임신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여성 불임 검사는 간단한 혈액 검사에서 마취를 필요로 하는 복강경 검사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데, 엑스레이로 찍어서 알아보는 자궁난관 조영술, 자궁근종, 자궁내막 유착, 자궁의 선천적 기형을 진단하는 자궁경 검사, 자궁 내 조직을 채취해서 배란이 잘 되는지를 알아보는 자궁내막 검사, 항체 호르몬 검사, 골반경 검사 등 수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치료 방법으로도 막힌 나팔관 부위를 뚫어주는 난관 복권술, 인공수정, 체외 수정 및 배아 이식, 난자 내 정자 주입술 등이 있는데, 여기서 어떤 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겠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1년 6개월 정도가 되었는데도 아기가 생기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답변이, 불임의 요인들을 진단하려면 우선 기초체온검사, 초음파검사, 혈액내 황체 호르몬 검사 등을 통하여 배란 이상을 관찰합니다. 그런 후 나팔관 사진을 촬영합니다. 나팔관 사진은 나팔관의 폐쇄 여부를 진단할 뿐 아니라 자궁의 기형 유무, 자궁 내 유착증을 판단하는 검사입니다. 만약 나팔관 사진에서 자궁의 이상이 관찰되면 자궁경 검사를 시행하고, 나팔관이 이상이 발견되면 복강경 검사를 시행합니다. 이외에도 뇌하 수체 호르몬 검사 및 자궁 내막 검사도 시행합니다. 이상과 같은 검사에서 배란의 이상이 발견되면 배란 유도를 실시하고, 나팔관 폐쇄가 발견되면 수술을 하거나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험관 아기를 실시합니다. 듣기만 하여도 복잡한 수많은 검사와 치료를 하고 나서 임신할 수 있는 확률은 약 25%라고 합니다. 치료받은 나머지 75%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엄청난 돈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를 잠시 성경 말씀을 살펴보신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에서도 어렵게 태어난 사람들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렇고, 삼손, 사무엘, 수넴 여인의 아들이 그렇습니다. 창세기 21장 5절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백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사사기 13장 2절로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사무엘상 1장 10절로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이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열왕기하 4장 8절로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한 거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사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아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서 누웠더니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저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꼬?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었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돌이 돌아오매 엘리사의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노년에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이 되었던 야곱의 아버지 이삭을 낳았고 마누아의 아내는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힘이 아주 센 삼손을 낳았고 엘가나의 아내 한나는 다윗 왕을 세운 제사장이자 사사였던 사무엘을 낳았고 수넴 여인의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어미에게는 기쁨을 주었고 8장 4절로서 왕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드높인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어렵게 태어난 자녀들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으로 어렵게 태어난 자녀들로서 하나님께 영광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하는 것이 임신을 하는데 좋은지를 살펴보면 우선 산모가 되실 분은 콩팥과 간에 혈액순환을 잘 시켜야 하고 자궁이 인큐베터처럼 따뜻해야 하며 남성의 경우는 전립선에 혈액순환을 잘 시켜서 정자수를 증가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30대 중반의 여성뿐 아니라 42살 난 여성은 4개월 만에 또한 병원에서 포기한 10명가량의 여성들도 좋은 흙에서 나온 식물성 영양제를 먹고 임신하였으니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저는 여기서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를 권해드립니다. 유태인 특수 영양제입니다.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